연예인을 꿈꾸며 입국하는 외국인 연예 지망생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연예 기획사의 갑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을 압수하거나 소속사 이적을 불허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지도를 앞세운 K-POP과 넷플릭스의 인기 K-드라마 등 K-컬처의 국제적 인기와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외에서 온 연예지망생들의 근로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미국인 모델 A씨는 지난해 6월 소속사와 3년 기한의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소속사는 여권을 회사에 맡기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는 식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전속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당국에 분쟁 조정 신청을 냈지만 소속사는 되레 전속 계약 조정을 신청한 건 위법이라며 A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대학생 시절 어학연수를 왔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심신이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출연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멕시코 출신 여배우 B씨는 국내 한 영화에 출연했지만 기획사가 출연료를 수개월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결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간신히 출연료를 받아냈습니다. 언어 장벽을 악용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게 외국인 연예지망생들의 얘기입니다. 한국어를 아는 다른 외국인 친구가 기획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C씨는 다른 모델들이 지급하는 수수료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고 있었습니다. C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기획사는 계약 조건을 남에게 누설했다며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법적 분쟁 끝에 무고함을 입증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 연예지망생들을 위해 보호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에 발이 묶인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연예지망생들이 임금 체불이나 과도한 수수료 등 부당한 계약 조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리버티의 이지은 변호사는 수많은 외국인이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 활동하겠다는 꿈을 품고 입국했다가 각종 위법 행태에 고통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국의 감독과 지원, 면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